비서관의 소문. 얘들아 잘 가. 절대 비밀이야. 그러니까 네 말은 블럽을 해치우면 버블잼 조각이 생긴다는 거네?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나도 잘 모르겠어. 진짜야? 어? 뭐든지 대답해준다고? 그렇다니까. 도서관에서 책장 반대편으로 책을 떨어뜨리면 현자가 나타나서 궁금한 건 뭐든지 답을 해준대.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책이 떨어질 때 소리가 안 나야 대답을. 이야, 도서관 현자 정말 뭐든 대답을 해준다고. 여기가 도서관! 퍼플, 도서관에선 조용히 해야 해. 여긴가? 현자님. 깜짝이야! 레드! 도서관은 정숙의 기본인 거 몰라? 아, 미안. 너, 쟤들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? 뭐? 퍼플과 레드 말이야. 쟤네 좀 이상하지 않아? 쟤네 둘 다 인간 여자애 같지 않아? 어? 아,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. 현자씨야, 버블잼을 불러야지. 내가 먼저 하려고. 쟤들아? 내 소개를 하지. 난 가오리 왕국의 그린 리프. 진화 공주였어? 화이트 골드의 뒤를 이을 여왕 후계자 1순이지. 안녕하세요. 전 스팅스라고 합니다요. 너희가 왜 인간 따위랑 네? 어울려 다니는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의외로 입이 무겁더군. 우와! 도서관 현자가 우리랑 같은 인화 공주였어! 반가워, 그린. 가만. 여왕 후계자는 내가 될 거야. 벌써 버블잼도 이만큼 모았다고? 나도 블록 몇 마리 더 잡으면 그만큼 모을 수 있거든? 역시 예상대로 버블잼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는군. 뭐? 버블잼은 정신적인 성장을 했을 때 생기는 거야. 블록 잡는다고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고. 성장? 제법이군. 벌써 저렇게 많은 버블잼 조각을 모으다니. 저것만 빼앗으면 생각보다 빨리 힘을 되찾을 수 있겠군. 어디 보자. 어디서든 튀어나와 어느 공간에든 숨을 수 있는 가드닐. 가거라. 제 아무리 똑똑한 공주라 예상을 뒤엎으면 그만이지. 그린! 나 예전에 싹 세 개 맞았는데 이번엔 네 개나 맞았어. 이거 성장한 거 맞지? 무슨 소리야? 성장은 바로 이런 거라고. 어때? 어제보다 키가 요만큼 자란 것 같아. 정신적인 성장은 그런 게 아니야. 좋아, 예를 들어주지. 너희 둘의 우정이 발전하는 것도 정신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. 어허라? 알겠어. 그런 거구나. 우리의 우정 자라난다. 완전 잘못 알아들었군. 자, 아 레드 하나, 나 하나. 아휴. 그린! 너 우리한테 일부러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? 우정이 발전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! 맞아! 난 레드한테 예쁘다는 말을 100번도 넘게 해줬다고! 그런 가짜 우정이 정신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한 거야? 에? 뭐라고? 퍼플, 넌 버블잼을 흩어지게 한 장본인인데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. 책임감이 없으니 여왕 자격이 없다고. 레드, 넌 어떤 여왕이 되고 싶은 거지?
버블잼이 왜 생기는지 기본적인 것도 공부 안 했지. 하지만 난 너희랑은 달라. 어릴 적부터 여왕 후보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지. 이런 나와 너희가 같은 수준일 수는 없잖아. 하! 참나! 뭐 저런 애가 다 있어? 내가 너무 솔직했나?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. 그렇게 잘났으면 학교는 왜 다녀? 아, 참! 잘난 척해야지! 좀 로봇 같긴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? 그린 말이 일리는 있잖아. 내가 책임감이 없었던 건 맞으니까. 아, 날 싫어하려나. 지금 도서관에 있겠지? 우리랑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물어봐야겠어! 정말 궁금한 게 있어. 나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가 있는데 날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. 난 걔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? 좋아. 답을 말해주지. 친구라. 너무 차이가 나면 친구가 되기 어려운 법이지. 지금 퍼플 공주님의 질문은... 알아. 하지만 우린 어차피 경쟁 상대야. 블루? 그린이 위험해! 이야! 불탄차! 그린 괜찮아? 너희들... 블루분 어딨지? 버블버블 다이아 체인지! 넌 인간인데 어떻게 타임스탑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? 아, 이 팔찌 때문일 거야. 그리고 너무 좁아서 날개를 펼지 마. 무턱대고 공격해봤자 소용없다고. 좋아,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어. 날 따라와. 내가 가리키는 곳을 정확히 공격해. 12시, 3시, 4시. 뭐? 모르겠다! 퍼플! 퍼플, 네 마구잡이 공격보단 내 정보가 맞출 확률이 더 높다고. 하지만 네 말이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걸. 뭐? 그런 거였군. 쉽게 설명할게. 오른쪽 저기. 야호! 맞췄다. 왼쪽, 오른쪽, 여기, 저기. 레오 레드 버블 스파크! 버블 스파크! 얘들아, 스크린 팟. 날 따라와. 왼쪽! 오른쪽! 사방이 막혔어! 이제 어떻게 해야 해? 우선 버텨라! 점점 좁혀오고 있어! 잠깐만! 잠깐만 기다려봐! 분명 정답이 있을 거야! 책들이 뒤섞였어! 드림! 이제 어떻게 해! 블록들의 대상이 도서관 밖에 있는 것 같아! 하지만 문까지 갈 수가 없어! 내 지식도 이제 쓸모가 없고 답이 보이지 않아.
좋았어! 역시 그림은 대단해!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! 간다, 너네! 법을 파! 얘들아, 나 좀 올려줘! 정답이 없으면 만들면 돼! 야! 문까지 뜨는 거야! 달려! 야! 야! 제법인데 버플? 이번 일로 정답 말고 다른 방향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.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해. 사과할게. 네가 알려준 덕분이지. 너처럼 똑똑한 친구가 생겨서 기뻐 그림. 나도 이제 공부 좀 하려고. 가르쳐 줄 거지? 버블잼이야! 이게 버블잼 조각이구나. 그래, 바로 이게 정신적 성장이란 거지. 자, 이제 도서관을 정리해야지. 뭐? 저걸 다?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. 바다는 넓고 어두움은 깊으니까.